내일장을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입니다. 자, 오늘은 또 대형주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또 살짝 바뀌었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중소형주도 움직입니다. 네. 코스피도 움직이고 코스닥도 움직이고 참 오랜만에 보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도 괜찮고 그런 쪽에서 내일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과 함께 시장을 견인하는지, 특히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견인했다고 하게 되면 또 수단매가 돌겠죠. 그래서 혹시나 반도체나 아니면 경기 민감 쪽으로 또 돌아오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은 어떤 수급 동향들 계속 확인해야 어떤 시장에 대한 온기는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좋다라는 실적 흐름들에 대한 변화 생각하게 되면은 여전히 3,200선을 향한 좀 늦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모습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 앤 홀드 전략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주춤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 반도체주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예상 지수밴드 그럼 3,200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신가요? 네, 3,200선 넘겨야죠.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3,200선 돌파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